좋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경기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 선수와 일레이저 선수. 아, 강의 컨텐츠에 관한 건의는 굉장히 많이 건의를 받고 있어가지고 저도 여러가지 생각 중이긴 해요. 근데 옛날처럼 막 똑같이는 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좀 기다려주세요. 스타크래프트2 관련 컨텐츠는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대회를 다시 만드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토크쇼 같은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한 주에 무슨 스타크래프트2가 있냐, 이번 밸런스 패치는 뭐가 있냐,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됐든 한두 개 정도는 더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 저 제목 감사합니다. 제목 이제 일레이저 대 히어로 감사합니다. 섹시 작업님 병렬인가요? 지금 막 복귀하면 코드에스는 무슨 아마추어 분들한테 주겠다. 근데 솔직히 몇 개월 연습해가지고 예선 나가면은 예전에 비해서 프로게이머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종족전이랑 대진표만 잘 붙으면은 32강은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쉬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32강, 16강이 끝일 것 같아. 운 좋아봤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랑 내 피지컬을 봤을 때. 그래서 안 해요. 그렇게 해서 할 바에는 안 한단 마인드지. 일단 소리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시청자분들이 저보다 예민하신 분들 많기 때문에. 일단은 김준호 선수가 좀 독특합니다. 독특하게 본진 플레이하고 있어요. 소리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소리가 왼쪽에서 들리는데 모르겠다. 본진 플레이, 추적자 한 마리 찍고 우주 관문, 올림올리드 크랭크 주체. 어떻게 보면 크랭크 주체라고 볼 수 있는데 제 와이프가 만든 대회입니다. 저는 도와줄 뿐이죠. 추적자 한 마리로 발업이 안 된, 속도 업그레이드가 안 된 저글링. 보통 속도 업그레이드가 3분 30초, 빨라봐야 3분 10초쯤 되기 때문에 추적자가 자신감 있게 앞으로 나가는 모습이고요. 부금 왼쪽이고 해설은 오른쪽 들린다고? 해설은 스트레오인데 왼쪽 오른쪽 다 들려야 되는데. 일단 제가 소리는 끝나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계속 음향 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게임을 집중을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일단 예언자가 굉장히 빠릅니다. 일레이저 선수도 수정탑이 앞마당에 꽂힌 건 봤는데 연결체가 느렸기 때문에 본진에서 테크트리를 빨리 올렸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찔러 넣어주고요. 근데 지금 포드 촉수가 안 지어지고 있는 걸 봐서 예언자 봤나요? 방금 대군주로 일부러 보여줬나요? 아니면 당연히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꺾었습니다. 예언자 들어갑니다. 포드 촉수 없는데 일단 여왕 두 마리가 먼저 때렸기 때문에 일단 뒤로 빠지는 모습. 예언자 들어갈 때 여왕이 없고 예언자 들어간 이후에 여왕 두 마리가 때렸으면 일벌레를 좀 잡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 맞으면서 들어갔어. 그래서 최대한 살리는 플레이를 하고 있는 김준호 선수입니다. 포터 촉수 올리고요. 김준호 선수는 이러면서 황혼회랑 로봇공항 시설을 올리고 있습니다. 약간 지금 테크 처리를 보면은 황혼회를 먼저 올린 다음에 좌측 상단에, 그렇죠, 좌측 상단에 로봇공항 시설과 황혼회의 차이를 봤을 때 황혼회는 이미 완성돼서 돌진을 올리고 있고 돌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광전사의 속도 업그레이드라고 볼 수 있죠. 양쪽으로 걸었기 때문에 일레이저 선수가 한쪽만 대응을 한 나머지 지금 한쪽 일벌레와 여왕은 다 묶여버렸어요. 이러면서 김준호 선수는 앞마당 가스 채취를 안 하고요. 관문을 굉장히 많이 늘리면서 일꾼도 쉬고 있습니다. 딱 저기 보시면 일꾼이 16, 16 돼 있잖아요. 16마리만 딱 확보를 하면은 거의 최적화가 됐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한 이 광물 배치에 따라 가지고 20마리에서 24마리 정도까지 하더라도 거의 한 20마리일 거예요. 20마리 정도면은 정말 끝까지 자원 채취율 극효율을 보일 수 있는데 솔직히 20마리 뽑는 것보다 16마리만 확보를 하는 게 나중에 인구수 차는 것도 그렇고 효율상 16마리가 좀 좋기 때문에 블리자드에서 16개만 딱 뽑아라고 저렇게 친절하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16마리만 딱 확보를 한 나머지 광물들은 다 관문과
광전사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맹독충 눈지가 안 보인 것 같은데 그냥 일반 저골링으로만 막기에는 이 팔관문 광전사 우리 막기 정말 힘들 수 있거든요. 바퀴도 없고요. 이거 과연 막아낼 수 있을까요? 분광기를 잡기에도 여왕이 굉장히 멀리 있고 점막이 없어가지고 분광기 잡기도 정말 힘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정말 막기 힘들 것 같은데 예언자는 어디 있나요? 예언자 잡혔나요? 예언자까지 같이 와가지고 저걸린 상대를 해줬으면은 정말 좋았을 테지만 그래도 지금 광전사가 계속 소환되는데 여왕은 잡히고 있고 정지상 후손을 걸려가지고 일벌레는 자원채취도 못하고 있고요. 아, 첫 번째 세트부터 김준호 선수가 과감한 올인. 아, 춤췄나요 방금? 아, GG. 그 저런 거는 프로게이머로서는 좋은 겁니다. 아, 저거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저건 너무 비매너 아니야? 왜 이거 춤춰? 저건 인성이 너무 더럽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멘탈 공격이에요. 스타크래프트 1부터 보신 분들 있겠지만 예전에 그 현재 지금 아프리카 롤 감독 최현성 감독님 계시잖아요. 그 당시에 일부러 인터뷰도 세게 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상대방이 다음 경기 멘탈을 침착하게 경기를 하는 거랑 열받은 채로 경기를 하는 거랑 경기력이 달라질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김준호 선수가 첫 번째 세트부터 기선제압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시청자 입장에서는 굳이 저래야 되나? 그렇게 굳이 저래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그 일부러 한다기보다는 내가 인성이 안 좋아서 김준호 선수 인성이 안 좋아서 한다기보다는 김준호 선수랑 제가 얘기도 해보고 인터뷰도 보고 했을 때 일단 기선제압 들어간 거죠. 외국인하고 한국인 순차 너무 난다고요? 에이 피카츄네 어제 외국인이 한국인 두 명 잡았는데 김대엽이랑 이병렬 잡혔어요. 그리고 오늘도 끝까지 봐야겠죠. 아이고 순인 감사합니다. 천원 감사합니다. 오 아우 야 이름 뭐였지? 기억도 안 나네. 야 너무 많이 잡혔다. 아, 감사합니다. 저 대엽이었어요 방금? 또 대엽이었어? 대엽이는 이미지 하나는 잘 잡혔네요. 경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시작한 파란색 저그 일레이저. 일레이저 선수가 한국 레더도 상위권 찍었었고 토스전을 자신있어 하는데도 김준호의 빌드가 너무 날카로웠어요. 안시에 위치한 빨간색 토스 김준호. 이번에는 관문 더블 준비하는 것 같죠. 수성탑 짓고 정찰을 보냈습니다. 부화장 방에는 어센션 투 아이어. 지금 이 맵은 러쉬 거리가 좀 되는 맵이기 때문에 수성탑 짓고 보내면은 부화장을 방해가 좀 힘들죠. 오늘은 이길만한 외국인이 안 보인다고. 아 저는 일레이저 이긴다면 일레이저 선수가 이기지 않을까 싶었는데 좀 김준호가 날카롭네요. 김준호가 날카롭습니다. 연결체 지으러 가죠. 김준호 선수의 손놀림 나오고 있어요. 초반에는 별거 안 하네요. 김준호 선수 딱 손을 쓸 때만 쓰는 그런 모습입니다. 막 초반부터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선수도 있는데 김준호 선수는 약간 반대죠. 아 광물 견제 짜증나게 하죠. 요게 지금 마이오스로 보면 요게 가깝고 가까운 광물 요게 세 덩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조금씩 다 멀어요. 그래서 보통 프로게이머들이 이쪽에 광물을 먼저 채취하기 위해서 두 마리씩 붙여놓거든요. 그 최적화를 깨는 플레이입니다. 이 스타크래프트 2를 잘 모르신 분들은 모르실 텐데 그래서 옛날에 자유의 날개 때 군단의 심장 때는 그 일꾼을 6마리로 시작했잖아요. 시작할 때 지금 12마리로 시작하는데 그때는 그래서 초반에 나오는 6마리를 이렇게 가까운 데 붙여주느냐 안 붙여주느냐에 따라가지고 첫 번째 건물 타임이 5초나 차이가 납니다. 물론 수비하는 입장에서 5초는 걸어오는 러쉬 거리가 20초 정도 되기 때문에 별로 상관없긴 해요.
하지만 프로게이머들은 그런 것들 굉장히 신경 써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광물 최적화 방해하는 게 많이 쓰였는데 요즘은 조금 소수의 선수들만 하는 감이 있죠. 일단은 여왕 나왔고요. 부하장 세 번째 기지 쪽에 건설하기 위해 일벌레가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주관문 하나 올라가는데 어제 김대엽 선수가 저거 전에 했었고 누구였죠? 그 순우태 선수 상대. 아! 뭐야 이거! 이거 인터넷 문제는 아닌데? 이거 뭔데? 아 블리자드! 블리자드! 인터넷 문제는 아닌데 방송 잘 나오고 있는데 아 블리자드 이거 어떻게 아 이거 잠깐만 이거 안 나오는데? 아 나온다 나온다 아 왜 이렇게 렉이야? 아... 아 좋습니다. 아, 돼! 렉 걸리면 안 돼. 블리자드. 아니, 우리, 내가 인터넷 하시면은 내 목소리도 끊겨요, 여러분. 내 방송 송출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니까 내가 말하고 있는 해설 소리가 들려. 근데 화면이 끊긴다. 내가 막 인터넷 끊긴다 막 해. 그러면은 이게 문제입니다. 제 인터넷 문제가 아니라. 일단 연결체 올라가고 있고요. 아이고 프로브 41 프로브님 감사합니다. 끝나고 볼게요. 영상 후원은 APM 보여줘요. 이게 계속 바뀔걸요. 이 하단에 위치한 게 여기 바뀔 겁니다. 바뀌나 모르겠네. 이거 인터페이스가 좀 달라져가지고 지금 소리 또 이상해졌어요. 소리 모르겠다. 그냥 보자. 암만 해도 안 되는데 지금 소통해주시고 있는 분한테도 계속 말하기도 해. 같은 문제인데 현장에서 문제가 없어도 안 고치는 거라. 좋아요. 일단은 예언자를 꾸준히 찍어내고 있긴 한데 중지원 소물 대박은 안 났죠. 그 추가적인 관문은 안 늘어납니다. 추가적인 우주 관문. 어제 김대엽 선수가 순우태 선수 상대로 그리고 닙 선수와 이병렬 선수 상대로 경기를 할 때는 말하자마자 늘어났어요. 말하자마자 늘어납니다. 소리가 계속 껐다 켜지고요. 소리가 오늘 좀 문제가 많네요.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고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이거 불사조 잡힌 거는 굉장히 아쉽죠. 전기연 소물 일레이저 반응! 아! 몇 마리죠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여덟 개! 내가 먼저 샜다, 여덟 개. 아, 여덟 개나. 여덟 개는 조금 너무 많이 걸렸는데요. 일단 우주 관문 봤고요. 대군주 두 마리를 같은 경로로 거의 보냈죠. 수정탑이 막힌 김주로. 이거 크나큰 실수. 수정탑이 막혀버렸어요. 아 굉장히 크나큰 실수를 해준 김준호 선수. 그 힐링링을 가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우주관문을 많이 늘린 채로 예언자를 많이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억제하기 위해서 소수의 타락기와 오 요거 그냥 일레이저. 그래도 김준호의 예언자가 따로따로 도착해가지고 사도는 다 잡았습니다. 만약에 김준호의 예언자 4마리가 동시에 도착했으면 사도 2마리도 살아남았고 저글링과 여왕 다 잡혔을 텐데 불행 중 다행인 일레이저 선수고요. 일단 저 둥지탑은 예언자를 억제하기 위해서 소수의 타락기와 뮤탈리스크를 찍는 거지 3우주 관문을 봤는데도 뮤탈리스크 타락기 공중적으로 가는 저거는 별로 흔치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게 좋은 판단은 아니고요. 일벌레 3마리 잡고요. 끝까지 깊숙하게 들어갔다가 포드 속수한테 몇 대 맞고 빠지는 정찰도 꾸준히 하는 김준호 선수입니다. 글쎄요 지금 이 상황은 토스가 굉장히 마음 편하게 후반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김준호 선수는 거의 비슷하게 아주 약간 어제 김대엽 선수 경기 보신 분도 있을 테고 닙 선수 경기 보신 분도 있을 테고 이 김준호 선수 경기를 보신 분도 있을 텐데 다 3우주 관문 예언자 플레이를 하는데 다 제각간이에요. 닙은 2 재련소 이후에 왕 추적자 왕창 전멸 추적자를 왕창 뽑는
그 빌드를 썼다면은 김대엽은 또 돌진 강수 집정화 갖고 예언자 다음에 반면에 김준호는 그냥 재련소 하나만 돌리면서 전멸 추격자로 갑니다. 조금씩 조금씩 다 다르게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3우주 관문을 쓴 토스의 승률은 립 선수가 2승 1패, 김대엽 선수가 1승, 총 그래서 저거 상대로 이병렬, 순우태 상대로 3승 1패죠. 3승 1패. 김대엽 선수가 일레이 선수까지 이긴다면 5승 1패, 우주 관문, 3우주 관문 예언자를 쓴 토스가 4승 1패로 승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80%네요. 만약 이긴다면 그렇게 되죠. 지면 3승 2패가 되기 때문에 약간 박빙이고요. 근데 현재까지 분위기로는 이 예언자로 이득을 많이 거두었기 때문에 김준호 선수가 잡아내는 그림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소수 타락기 봤고요. 네, 일레이저 선수 네 번째 부화장이 돌아가고 있긴 한데 지금 다른 체제가 딱히 없고 그냥 히드라리스크 저글링 맹독 좀 뽑거든요. 어제 이병렬 선수 같은 경우는 타락기 뽑은 다음에 괴멸충 저글링 맹독충으로 올인을 갔습니다. 립스 선수한테 막혔죠. 화면에 지금 일레이저 선수는 히드라리스크 저글링 맹독충을 뽑고 있거든요. 전멸. 요거는 타락기를 잡아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예언자가 싸울 때 요렇게 이득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타락기한테 다 보여주면서 타락기를 잡아낸 겁니다. 아 난리 났는데요. 히드라도 잡혔고 일벌레도 좀 잡혔고 일벌레 일도 못하고요. 타락기도 조금 잡혔고요. 아 김준호의 전술 앞에 지금 일레이저 선수가 굉장히 휘둘리고 있습니다. 아 일벌레 계속 도망갈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히드라가 이쪽으로 오면 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김준호의 전술. 아 김준호 너무 빠른데요. 립 선수랑 거의 비슷한 전략을 썼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움직임 자체가 훨씬 빨라요. 립은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멀티 먹고. 근데 김준호는 가만히 안 냅둡니다. 예언자로 치고 전멸 출자로 앞에 찌르고. 아 너무 빠릅니다. 빨라요. 야 이렇게 경기를 터트리네요. 야 일레이저는 저는 잘하는 저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토스전 특히. 근데 와 물오른 김준호한테는 안되네요. 제가 1주 전이었나요? 김준호 선수랑 그 대회 중계를 하고 김준호 선수 결승을 중계를 하고 김준호 선수랑 인터뷰를 했잖아요. 요즘 경기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블리즈컨 우승도 많은 팬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김준호 선수가 아 안돼요 김치국 마시면 안된다고. 경기력이 아직도 그대로예요. 너무 좋습니다. 예, 인터뷰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에 가시면 김준호 선수 결승전 무슨 대인지 기억이 안나요. 결승전 끝부분 가면 있을겁니다. 아 이거는 뭐 야 뒤로 빠지면서 따다닥 전멸해주고요. 살리고요. 이제 탱킹 역할을 할 수 있는 윈스턴 라인하르트 다 왔습니다. 광전사가 맞아주고요. 아 지지. 아 일레이저도 같이 와가지고 일레이저 멋있는 모습. 아 이건 너무 깔끔하게 져가지고 이거는 자꾸 일레이 선수가 약간 벽에 부딪히지 않았나. 후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까 온 거죠. 조용히 하고 있을게요. Like a quick 2-0. I know that recently online you guys have played a few times and because of that did you feel even more prepared coming into this match? 일단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레이저 선수와 온라인 대회에서 좀 만났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약간 이 경기 전에 더 준비되어 있는 마음이 있었나요? 일단 일레이저 선수가 한국에서 연습해가지고 최근에 기량이 많이 올랐다는 것도 최근에 만나봐가지고 느껴가지고 이번에 더 각별히 준비했던 것 같고 그 준비했던 게 다 카운터로 잘 들어간 것 같아요.
So he says, I know for a fact that Laser has been practicing in Korea, and because of that, his skill has improved a lot. And on top of that, I know that he's also been practicing his heart out. And because of that, I definitely respect the sort of play that he's been able to show. But I think today I was just able to do really well against him. Now, I want to talk about Dark, because he's the player that you're going to be facing next. You guys have played 6 times this year, and he's won 3 times and you've won 3 times. So what are your thoughts on how that match might play out? 일단 다음 선수는 박명우 선수인데 이번 2017년에 6번 만났는데 3번 이겼고 3번 졌어요. 그래서 약간 막상막한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 영우 잘한다고 생각해가지고 1레이저를 이긴 것처럼 이제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So first of all, I know that obviously, Dark is a very, very good player, and just as how I was able to take down a laser, I think that I'm going to have to prepare just as hard to take Dark down. And last question for you, Hiro. You've been in the top 8. You've made it to that stage in Anaheim in the past 2 years. How much would it mean to you to do that once more here in 2017? 일단 작년 3년 동안 계속 8강을 진출을 하셨는데 이번 년에도 만약에 진출을 하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의미가 클 것 같으세요? 일단 저번 시즌은 제가 블리즈컨을 못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못 와가지고 경기 보면서 되게 배 아팠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의 칼을 갈았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도 아직 긴장이 풀리지 않았을 정도로 이번 블리즈컨에 임하는 자세가 되게 진지한데 그래가지고 이번에 꼭 잘하고 싶어요. So he says, because I wasn't able to come last time, I felt this huge hunger as I was watching these games, feeling like I really, really wanted to be there. And so because of that, I have this huge determination, and I'm going to ensure that I'm able to show that proper performance to be able to be on that stage and play in front of you guys. So best of luck here. We'll see how that match against Dark goes. And for now, let's head back to Nathanius. 아, 좋습니다. 김준호 선수와 이 일레이 선수 경기 여기서 끝이 났고요. 저는 다음 경기 이제 방태수 대 이신영 꿀잼 매치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식 타임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